요거 회색은 살균 처리가 되어 있고 얘는 일반 일반. 마스크입니다. 예. 네. 저쪽도 네. 파라지는데요? 노란 게 아니고 원래 노란색이 들어가서 파래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원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이 마스크 어때요? 하루만 쓰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술을 먹고 내가 테스트도 해보고, 담배를 피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저녁에 와서 밤에 걸어놨다 아침에 쓸 때는 내가 처음에 썼을 때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진짜요? 밤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여기서 세균이 증식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단단하게 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지대라는 걸 넣는 거예요, 이거를. KF94 지지대. 지지대라는 걸 이게 지지대. 넣는 거고. 이건 부직포. 그다음에 이제 부직포. 이게 이제 MB 필터예요. 그 미세먼지, 아, 그게 이제 MB 필터. 마스크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MB 필터. 마스크에 마스크의 있는,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응. 그게 이제 부직포,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MB 필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단지 이 틀을 잡아주기 위한 그 지지대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지지대, 부직포, 부직포, MB 필터. MB 필터. MB 필터 들어가 있는 마스크가 제일 많다는 거죠? 요즘 시중에 이게 파는. 이제 이게 KF94 마스크. KF94 마스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의 겉감. 같은.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 겉감, MB 필터, 안감, 안감, 아니, 지지대, 속감, 안감. 속감, 안감. 제일 안에 들어가는 입이랑 부딪히는 입술이랑 부딪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균 처리, 살균 처리, 살균 여기 처리가 세 군데 다된 거예요. 세 군데 다 살균 얘는 안 되고, 처리됐고, 얘는 수시고, 활성탄. 네.